안녕하세요.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아당의 매아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19년엔 네. 모두가 다잘 되길 바라겠지만 진짜 그냥 이분도 진짜 잘될것 같다. 일단은 기해년에 들어서서 내가 좀 대박나는 띠 네네. 밝혀드릴게. 지난번에도 내가 살짝살짝은 내가 이렇게 좀 얘기는 한것 같은데요. 2019년 기해년에는 이제 양띠, 그다음에 잔나비띠, 원숭이띠. 그 다음에 개띠. 네. 내가 그때 감독님한테 얘기했잖아. 네네. 아시는 개띠 분들이냐고. 난 네. 개띠 되게, 친구도 되게 많다. 네. 난 그래서 짜장면을 많이 얻어 먹을 거고. 이렇게 세 가지 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양띠, 원숭이띠, 개띠. 이 네. 세 분들은 작년 조금 힘들었어요. 작년, 재작년 수준부터 조금은 힘들었는데, 올 기해년에는 완전 대박 성공이야, 정말. 내가 그때도 얘기했어. 준비하고 있던 거나 계획하고 있던 게 있으면은 한번 해보셔도 괜찮다고. 서슴없이 과감하게 확 질러도 돼, 정말. 개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무슨 이동운 같은 게 많을 거야, 아마. 이동운 같은 거. 이동을 하는데 내가 지금 있는 자리보다는 더한 단계 더 좋은 자리. 내가 뭐 급여를 받으라도 내가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자리.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보이시고요. 그다음에 양띠분들 있으시잖아요. 네네. 네. 이런 분들은 문서 기운이 엄청 좋다. 잡으려고 내가 자꾸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문서들 있잖아. 이런 게 자꾸 미끄러졌던 적들이 좀 있으시고 그러실 거야. 근데 기해년에는 우연찮게 자꾸 나한테 내가 생각지도 않던 좋은 문서들이 하나 두 개씩 막 들어와. 이런 터전 마련 같은 거할때 이런 것도 또좀 많이 들어오시고, 개업을 하시거나 뭐를 하셔도 괜찮아. 그다음에 잔나비띠분들은 내가 돈을 빌려주고 여태까지 못 받았던 거, 막 이런 게 있어. 근데 이런 거를 우연찮게 길을 가다가 제가, 만났어. 만났는데 얘가 딴때 같았으면은 막 이렇게 피해 다니고 오고 연락이 안 됐는데, 그게 아니라 내 전화번호를 잊어버렸거나 막 그랬대, 얘가.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생각지도 못한 금전들이 막 자꾸 들어와요. 그런 기운들이 많이 보이셔. 기해년에 추천하는 띠들은 개띠, 그 다음에 원숭이띠, 잔나비띠. 이세 띠들은 숨만 잘 쉬고 있어도 돼. 이러고 숨만 잘 쉬고 있으셔도 돼. 그러면서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은 나한테, 초에는 조금은 힘들어요. 1, 2, 3월은. 3월 기운만 지나가면은 내가 진짜 숨만 잘 쉬고 있어도 막 기운이 확 들어온다. 내말 한번 밀어보니까. 기해년에는 완전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